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커리 고선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매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선이고요. 1.95톤 선액입니다. 자, 어떤 엔진이 달려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머큐리 250마력 선액입니다. 경남 통발 자망 허가거든요. 이 허가가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통발하고 자망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 베이스로 통발을 깔고 자망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분, 이 매물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선적 정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선명은 올인호입니다. 자, 아무튼 뭐 올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올인하는 겁니다. 자, 1.99톤이고요. 이제 가솔린 엔진 선액이 머큐리 250마력이 한 대 달려 있는데 2017년 3월 30일 날 진수가 되었으니까 만 6년째 되어 가네요. 그리고 선액이 몰드 잘 만드는 해양 FRP 조선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선액이 몰드는 해양 FRP 조선소에서 많은 것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만 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선 중개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매물을 접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해양 몰드를 멀리서 해도 이게 표시가 나요. 뭐 잘 만든다 그럽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길이가 7.22m, 넓이가 2.18m. 깊이가 0.80m, 1.99톤이고요. 선액이 250마리 하나 달려있고 해양조선소에서 건조를 했고 건조 연월 일은 2017년 3월 30일 날 건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확인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어선 중개사들이 실제로 해수부에서 중개사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명은 그대로 올린 호고요. 그러니까 선주께서 보내주신 거하고 이거 맞는지 실체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요거는 뭐 조금 전에 하셨던 대로 그대로고요. 1.95톤 연안 자망 연안 통발 허가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연안 자망업 연안 통발업 허가가 두 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실체 매물도 또 확인을 해봅니다. 조선소가 해양 FRP 조선소 고흥굴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사가 한참 많이 남았고요. 2027년 3월 29일까지 검사가 남아있고 그동안에는 선장을 포함한 6명이 또 필요에 따라서 낚시선으로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낚시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항상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 관리가 잘 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가지고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낚시선으로 사용했다는 게 내용이 나오죠. 혹시라도 가져가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선장을 제외한 5명이 이렇게 낚시를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작으니까요. 꿀빨이 들어가서 낚시하는 거 그런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운용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버겁고 또 사람이 작게 타면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해서 딱 5명만 타고 이렇게 남해 같은 경우를 보면 주꾸미철이나 문어철에 낚시하러 딱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크면은 사람들 일일이 모집하기도 그렇고 사람이 적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딱 좋지 않습니까? 이런 용도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선체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낚시선으로 그동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등이라든지 레이드 반사기, 레이더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선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아마 가지고 하셔가지고 하부 청소는 깨끗이 한번 하고 AF 도색은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높이가 올라가면은요. 높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조물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톤수 검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만큼에 잘라놨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부가 두 분이서 이렇게 이 배를 운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막 간단하게라도 명배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선등도 잘, 항해등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트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휜형 양만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가셔가지고 낚시 겸용 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 한번 보실까요? 자, 브릿지 보면 기존적인 장치만 달려 있습니다. 버이패스 달려 있고요. 어탄 겸용 플로터가 달려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안 맞게 버이패스도 내부에 달아놔서 깔끔하게 이렇게 내부에 어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계기들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자, 엔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브라도하고 머큐리하고 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아차, 현대차 한 회사듯이. 그래서 브라도 회사는 브라도라고 만들어내고 또 옆에다가 또 머큐리라고 또 적어놨어요. 250마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서 한번 볼까요? 확대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갑판도 그런대로 넓고, 지금 우리 선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업을 주로 했답니다. 낚시객실을 나르는 것보다. 그래서 보시면요. 양만기 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꽤 비싸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겨서, 이제 자망하고 통발하고 달려있으니까 통발을 주로 하면 될 겁니다. 경남 허가니까. 가지고 통발을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동네 다니시면서, 한몇 폭씩 고다니면서, 한 폭에 한 30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들이 딱 들어올 때, 필요할 때 이제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 배를 매물로 사가시면서, 허가를 또 변경을 해야 되겠다. 나는 다른 허가를 좀 변경을 해서 이 몰드까지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낚시선으로서의 가이드 다 설치해뒀고, 그 다음에 뭐 양만기는 그대로 어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설령이 오래된 거 아니니까 조금만 손보면 이제 뭐 새배처럼 사용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리 판매. 몽땅 판매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가 허가 2개 포함해서 선체. 그거는 9,300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금액. 그리고 2순위로는 만일에 나는 선체는 필요 없고 허가만 분리하겠다. 그러면 4,500에 허가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정포리 고선장을 검색을 하시고 010-2429-1024로 연락 주시면 각종 매물, 그러니까 사시고자 하는 매물, 파시고자 하는 매물 다 영상으로 무료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